저기 당장 어? 딱 여기 커플들이 딱 내린 차가 있네요. 이걸 이용할까요? 자, 아, 아이 뭐지? 아 이보시오, 그거 내 차인데.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마운 건 뭐 감사합니다만 예,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내 차인 거 아유 모르겠다 야. 아야야야 시민 여러분들. 아이고 시민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야 돼요. Take it easy. El Greco's gonna fix you. Yeah. 어, 야, 저 죽어가는 거 같아. 어, 기침할 때마다 누가 가슴을 찌르는 거 같아. 좀만 참으라고 줘. 금방 데려갈게. Listen, Vito. And almost get yourself killed. 야, 하여튼 저 좀만 참아. We're in this together, right? Just like always. 랭카 짱님 고맙습니다. 자, 병원을 지나서 저희가 병원인데 우리는 이제 총에 맞은 상처라서 병원에 갈 수 없죠. 잡혀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밀 의사한테 데려갈 겁니다. 그러게 조가 왜 웬일로 스터징이 조가 말이 없지? 죽은 거 아니야? 조 말을 해. 잊지 말라고 조! 조 죽으면 안 돼! 끼익. 우리가 같이 저 LA 뒷골목에서 먹었던 LA 갈비를 생각해보라고. 아직 그걸 더 먹어야 된다고. 야, 그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야, 어, 부축해 줄래? 혼자 갈 수 있어. 돈은 어떻게 할까? 아, 브루노한테 갖다 줘야지. 아유, 아유, 미치겠다. 알았어, 적어도 한시름 녹겠군. 아우, 너무 아파. 눈탱이 밤탱이 됐어요. 예, 안녕들 하신가? 어찌 된 일이야? 의사 양반, 나 지금 신나게 얻어드려서 피까지 토했어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일이? 벌써 와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누가 와있죠? 안토니오 발사모. 도니 볼스? 그 친구도 당했다고요? 아주 엉망이 됐어. 아마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살살해요. 뭘 그리 놀래나. 늘상 피나 보고 죽여대는데. 안토니오가 누구지? 언젠간 운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다음번엔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고. 아, 설계는 그만하시고 조나 치료해 주시겠어요? 알았네 알았네. 우선은 안토니오가 급하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네, 들어오라고. 브루노, 돈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비토, 고맙다. 걱정 말고 몸조리나 해. 오! 야 뭐야, 또 27,000달러 또 받았어! 55,000달러 됐어요! 오, 야 돈 완전 많아졌어. 이제 브루노한테 돈 갚으러 가야겠는데? 야 돈을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만큼을 또 챙겨주네요. 돈을 많이 훔쳐갖고 나왔나봐요. 오, 오 피해주고 혈 좀 바꿔갈까? 어. 차가 이거 워낙 후져서요. 많이 부서지고. 야, 이 차 괜찮죠? 색깔 마음에 든다. 이 차는 너무 좀 흐리고. 다 똑같은 차인데 색깔이 오렌지색 차도 괜찮은데? 자. 차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 운전을 잘하려면. 아, 이런. 됐다. 오렌지색이랑 이런 검정색도 잘 어울리는구나. 밥먹는 햄스터님 119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밥먹는 햄스터님.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활활. 자 돈을 갚으러 가자. 거의 뭐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리기 셔플님도 고마워요. 팬클럽 화이팅 하나 드리고요. 플레이보이 잡지는 안되고요 여러분들. 뭐 야한 그림 있는 거라서 곤란하죠 방송용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거 뭐야, 이거 음주운전 촬영이 있다 NPC들이. 아 아직 엔딩 몰라 멀었다고요? 이놈이 이게 저놈이 문제인데? 어 이쪽 아니야. 어 차 살짝 긁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봄 방중개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아유 재즈 버전입니다. 재즈 버전이에요. 미안해요.
아, 트렁크를 넣었다. 아. 그러게 자동차가 자꾸 아가리를 벌리네. 그 밑에 마오라도 덜렁덜렁해 지금. 어허! 안 부딪힐 줄 알았는데. 아, 도대체 길이 어디야? 거의 다 왔는데? 다 왔어요? 세워주고 이쪽 뒷문으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맞을까? 동갑으로 왔습니다. 브루노를 만나러 왔어. 돈은 준비됐어? 들어오게. 운이 좋구만. 우리가 막 나가려던 잠이었는데. 사채업자죠. 어서 오게. 돈은 가져왔나? 아니면 기한을 연장시키러 온 건가? 여기 있습니다. 어허, 솔직히 좀 놀랐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긴 했죠. 헨리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어. 정말 유감이네. 아이작, 확인해보게. 그럼 자네들 사업은 성공했단 얘긴가? 돈 받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또 물어봐요? 아, 그야 물론이지. 그냥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고들 하길래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해서 빈치를 쫓고 있다는 말도 있고 말이야.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자네들이 돈을 빌렸던 일과 연관이라도 있었던 거 아닌가? 미안하지만 브루노, 그쪽 일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수고했네 아이작. 엑스도 정확한 것 같고. 아, 맞다. 자네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비토 스칼레타입니다. 아하, 스칼레타. 아는 이름이구만. 하지만 확실히 빚 갚는 건 그 작자보단 낫군. 아니, 불쌍한 마누라만 고생했었지. 아버지가 여기서 돈을 빌렸었군요. 아버지라니. 아하, 부전자전이라더니. 인정하긴 싫겠지. 하지만 내가 일부러 빌리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자네한테 마찬가지고 말이야. 주의하시게. 하여간 대출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 리드 코프. 그렇지, 젠장. 아버지가 여기서 빌린 돈 때문에 죽었구나. 얘네도 나중에 복수 좀 한번 할 것 같죠? 네. 제 15화. 몇 화까지 있더라? 고난을 해치고 별을 따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게? 이거 마지막이지 않을까? 제목이 벌써 딱 마지막 같잖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상황이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오프닝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진실이야 언제건 밝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린 팔코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과 빈치기까지 쫓기는 신세가 될 거야. 처음과 달리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상상도조차 하지 않았지. 나는 돈, 자동차, 여자, 명예, 자유를 갈망했었는데. 문인아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문인아님. 고마워요. 땡큐.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감옥에도 갔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친구까지 잃었다. 문인아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인아님. 땡큐. 할 수만 있었다면 피하겠지만 결국 내 발목을 내 스스로 잡고 있어. 이제 얼마나 이 마피아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려주고 있죠. 돈 뭐 이런 거는 금방이지. 이제 늘 이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게. 여보세요? 비토, 나의 디네. 내가 맞춰보죠. 당장 총 짚고 그쪽으로 오란 얘기했죠. 이번엔 아니야. 가를로가 너를 천문대에서 보자고 하던데 말이야. 뭐 때문이죠? 모르긴 해도 당장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쓰나. 그럼 또 보게 비토. 카를로가 우리 보스인가요? 보스가 날 찾죠? 뭐 좀 먹고 가야겠어요? 비도 오고 있고. 마지막 판 같죠? 술 마시고 가자. 마지막에 멋진 옷을 입고 가야겠어. 이거야. 내가 제일 자랑하는 이 옷. 007 제임스 본드 턱시도. 아, 비가 온다. 스칼레타, 차에 타주겠나? 영감님! 어쩐 일이에요? 당장 차에 타기나 하게나. 나 빨리! 그런데 이 대머리는 이분은 우리 친구 추대인이네. 니하오마. 아, 그런데 무슨 일이죠, 리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잘하는 짓이다 그래.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다고 너 때문에. 성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이런 자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문 의원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문 의원님. 우리는 물론 지대인의 일원들 절반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까지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너 때문에 말이야. 리오 크군 듣기나 해. 날 도와준 일만 아니었다면 넌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해. 차이나타운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건 더러운 그 헨리놈이 부추긴 거였겠지. 그 놈이 죽기 전까지 누굴 위해 일해 왔는지 줄이나 알아? 그 놈은 정부 소속이었어. 쥐새끼 같은 놈이었단 말이지. 휴대인의 일원들이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게다가 지금은 정부놈들이 카를로의 뒤를 캐고 있다고. 하지만 난 친구를 모른 척 하지 않는다고 피터. 날 좋아줬으니 이번엔 내 차례야. 몇 군데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에게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 알겠어요. 말씀하십시오. 하를러를 죽여. 우리 모두의 부탁이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네가 죽는 거지. 프랭크와 위원회에선 네가 죽길 바래. 추대인도 마찬가지지. 설상가상으로 널 밀고냐 놈을 보증해주기까지 했잖아. 하를러라고 그냥 넘어갈 것 같나? 넌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언제 하면 되죠? 당장. 우리가 머뭇거릴수록 연방 정부에 시간만 벌어준 셈이야. 그놈은 지금 자기 천문대에 머물고 있어. 뭔가를 눈치챘다는 얘기지. 카를로 팔콘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리석다는 것도 그중 하나야. 알겠습니다. 차 세워주세요. 명심해라 꼬마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야. 중국인 되게 인자하게 생겼다. 그죠? 아이고. 아 오늘 오빠 란서네 진짜. 이게 뭐야. 아 오늘 오빠 란서로. 아 이거 큰일났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마치 전공서적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아. 전공서적 하나를. 문은하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문은하님. 고마워요 문은하님. 아 이 전공서적 이거 빚어질까봐 전공서적을 안에다가 달고 다니는. 이 오리궁뎅이 같은 건 뭐야. 남이 보면 내 오리궁뎅이인 줄 알겠다. 펭귄심이야? 네 고맙습니다. 아 펭귄 아닙니다. 펭귄 아니에요. 옷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게 뭐야 이거.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슴까지 잠겨있으면 무슨 배 타고 있는 걸로 보이겠다. 차를 하나 구경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저 차에 탔더니 마지막은 이 페리오치약 같은 이 자동차를 타고 가야겠다. 호돌이 장단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성전을 펼치러 가보도록 하죠. 저희 방송을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뭘 하고 있나? 그림을 그리고 있지. 하늘을 나는 기계라고. 조만간 근 미래에 발명하게 될 걸세. 아니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고 말고. 겉보기엔 음료수 캔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걸 마시면 나을 수가 있다고. 아니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고 말고. 조만간 사람들은 말하게 될 거야. 레드불이 날개를 펼쳐준다고. 행운을 비네 레오나르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드불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니까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라드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노래 비오는 날 차 안에서 들으면 감수성 터지겠다. 어? 제가 처음 차 샀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 처음 차 샀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그 밤에 이렇게 한강 그 주변 이렇게 딱 가면서 그 한강의 그 야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라디오 딱 들으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 처음 샀을 때 그렇게 했었었는데 한 이틀 좋더라. 이틀 좋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안 쓰여. 신경도 안 쓰이고 사실 초보 운전이어서 그 신경 쓸 틈도 없었고 개뿔 그런 거. 차나 안 막혔으면 좋겠어. 맨날 거기 차 막혀가지고 아 욕만 나오고 그거 빨리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웠으면 좋겠는데 빨리 씻고 차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은원 이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은원 이장님 고마워요. 차 사면요 여러분 돈 진짜 많이 깨지고 돈 못 모아요.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천문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천문대가 별 보는 곳 맞아요. 별 관측하는 곳. 다른 행성들을 관측하는 곳.
사람들이 우산도 쓰고 가고 있고. 아쉽게도 그 뭐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임처럼 우산은 뺏을 수가 없네요. 이곳이 바로 천문대죠? 어? 아 드디어. 아 다행이다. 차 속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자동다리미가 됐죠? 보배님 10개 고마워요. 보배님 고맙습니다. 땡겨요. 자동다리미 시스템. 어? 뒤로 들어가야 되나? 앞문으로 못 들어가나봐요. 깔고 앉아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어찌어찌 이렇게 다리미처럼 했어. 여기다. Hey, fellas. 예 친구들. Hey, 아 비터 보스가 기다리고 있네. 잘 됐군. 나도 만나고 싶다고. 아 잠깐만 그게 말이야 비터, 총은 나한테 맡겨줘야겠어. 야 어, 알았어 알았어. 얘 받으라고. 으차 으차. 이제 볼장 다 본거죠? 얘를 죽여야지, 보스를 죽여야지 내가 사니까. 가자. 어어어어어 숨어 숨어 숨어. 아, 다시. 내가 실수했어.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실수했어요. 제대로 할게요. 이번엔 좀 내가 뭔가, 타이밍이 좀 정확히 안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파이어 인더 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내가 실수했었죠. 어디서 온 거야? 됐어. 헤드샷. 오케이. 잘한다. 숨어주고. 아 기관총 역시 따발총이야. 역시 총은 따발총. 어? 뭔가 공산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총이지만 따발총이 이게 끝내줍니다. 아 저 이렇게 죽는 게 느려. 어, 제임스 본드 같죠? 존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그 의사선생님한테 있어요. HKH 사랑해 고맙습니다. 어딜지? 어딜지? 오케이. 내가 너무 잘해서 학살처럼 보이죠? 원래는 학살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미안합니다. 이건 네 머리 아니지? 으이차. 아이고 아깝다. 빨리 샀어야 되는데. 어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수류탄 수류탄 어 수류탄 어 수류탄 수류탄 어 야야야 에너지 해보고 에너지 해보고. 야 이런거 떨어지는거 봐요. 와 이런거 이런거 봐요 이런거. 어? 아 이런거 보이십니까 이런거? 이런 물리엔진? 어? 이런거 보이세요 이런거? 이 게임이 이게 3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 뒤에 한 놈이 있는데. 어디냐? 아, 저 위구나. 설마 저 앞으로 떨어지면서 멋지게 우와! 야, 이거 총 쏘면서 떨어지는 거 봤죠? 아, 이런 연출들. 오 수류탄 수류탄! 오 수류탄! 야 말도 안 돼. 수류탄을 쏘냐? 아 수류탄 던지냐 그거. 내려오고 있는데? 어 에너지 에너지. 와 다행이다. 가르마 잘 터졌구만. 오늘 가르마 같이 마음에 들어. 으이차! 원래 여기서 이런 영웅본색 음악 같은 거 나와줘야 되는데. 왕 시원한 삐리빵빵 숑숑싱 띵띵띵 삐리랑짱 숑숑싱. 다나람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나람님. 잘 어울리는데. 아 총알 총알. 총알 다 됐고 이 총도 총알 톰슨 마피아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네요. 아, 멋진 천체 만능경이죠? 작동되려나? 작동은 안되나봐요? 수류탄 없나? 수류탄이 없네요. 아쉽게도. 아, 쩐다. 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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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 위험, 오, 위험, 위험, 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건물 멋있죠? 배경 괜찮아. 뾰뾰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이동! 오, 좋은 보지야? 와, 죽을 뻔했네. 다음 스포츠 친 것 같습니다. 와, 죽을 뻔했다. 다음 스포츠 친 거예요? 전기초크 저거 뭐 있을 거 저게? 저 구 주위를 막 타는 거 있잖아. 저걸로 막 음악 만드는 사람도 있던데? 저걸로 막 음악 소리 막 내는 거 어디서 유튜브 영상 본 거 같은데? 저걸로 막 음악 연주하더라고요. 저 전기 빠지직거리는 소리도. 어, 천하! 안 돼, 안 돼. 안 죽었어, 아직. 어. 팽개시면이 고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갑시다. 총알 먼저 확보 좀 하고. 총알 먼저 확보하고요. 됐어. 비트 오빠님 고맙습니다. 자, 내가 왔다. 아하, 이게 누구시더라? 그놈들이 보냈나? 모욕적이구만.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비토? 날 처리하면 다 용서해주겠다든가. 정말로 순순히 산책이나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긴 너 같은 얼간이들이 원대한 꿈 따위가 있겠냐마는 말이지. 하지만 네 친구는 다르겠지, 안 그런가, 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다. 특별 대우라는 게 참 웃긴 거 아닌가, 비터. 이런 세계에선 우정 따위가 없어. 감옥에서 만난 로망단 친구 리오 따까리나 해줄 때 그런 걸 못 깨달았나 보지. 넌 그냥 꼭두각시라고 늘상 이용만 당했지. 쭈, 넌 그냥 나만 믿어. 내가 정부라던가 헐떡거리는 위원회 노땅들 따위나 신경 쓸 줄 알아? 그런 놈들은 널 부려먹고 있어, 비터. 클레멘테가 또 내가 그 앞잡이 놈 헨리가 널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지. 넌 배신자 놈들을 보증해주고 내 집까지 들여놓기까지 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더러운 놈 대가를 치게 만들었지. 지금이야, 줘! 임마, 방아쇠 당길 거면 벌써 했어야지. 난 널 믿는다. 뭘 꾸물거려! 비투, 저 썩을 놈을 싸버리자, 셋세고. 우리끼리 한 얘기 명심해. 전부 집어치... 죽이라고! 지금! 이 자식아! 로버트 드니로처럼 생겼죠? 좋아, 빛! 역시 조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죠? 좋았어, 다 완료! 다 잡았어, 라스트! 역시 의리의 조죠? You dumb bastard, you don't stand a chance. You can't. 뭐야?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 또 어디 있어? 좋아. 보스 어딨냐? 저 위로 갔나? 한 놈이 또 숨어 있을 텐데. 그렇지. 좋았어. 뒤에 조 조심해. 다 됐고
좋았네요. 끝났네요. 그거 알아, 카렐루? 지난 10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이라곤 살인뿐이야. 나라를 위해 죽였다. 으악! 이럴수가! 가족을 위해 죽였고! 으악! 방해된 놈들은 누구든지 죽여버리겠어. 으악! 너무 아파. 하지만 이번엔 날 위해 쓰다. 개체장! 으악! 더러운 놈. 비트 오빠님 고맙습니다. 네가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길 바란다. 걱정은 뭘, 벌써 끝난 일이라고. 그래, 저기 뒤에 있는 놈들이랑 어떤 사이야? 별로 한 가지 제안을 받았지, 그뿐이라고. 무슨 제안이었어? 내가 널 처리해주면 나한테 부하들도 주고 다른 데 보스 시켜준다고 그랬어. 너도 알겠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언제나 바라던 거였잖니. 그래? 근데 왜 집어치웠지? 너 나한테 5달러 빚진 거 있잖아. 네가 죽으면 내 5달러 못 갚으니까 말이야. 자식, 멋진 놈이죠? What the hell is this? 이게 뭐지? It's alright, Joe. 괜찮아죠. 당황하지 마. Is it done? 끝났나? Alright then. 그거 다행이구만. 축하 파티도 준비된 것 같고 어디 좋은 데라도 가야지. Let's head to the cat house. Sounds good to me. 이게 웬 똥이래? 아, 비터, 넌 나랑 가지. 할 얘기가 있어. 다시 해라. 아, 됐어. 거기서 뭐 볼 텐데 뭐. 다른 차에 탔죠? 그래, 더 할 말씀이란 게 뭐죠? 왜 그래? 아니, 뭐야? 아, 쟤 무슨 일이야? 아, 저 어떻게 된 거야? 저를 어떻게 된 거죠? 미안하네. 저는 우리들의 거래엔 없었어. 아니,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너무 냉정하죠? 조 불쌍하죠. 하지만 조를 위한 DLC가 있어요. 조의 모험이라는. 느낌을 길게 쓰지 마세요. 마피아를 위한 천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피아2. 마피아2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가 좀 불쌍하죠? 네. 스토리가 참 좋아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조의 모험이라는 게임이 있어. 스티비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헤르미님 123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헤르미님. 123개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헤르미님. 고마워요, 땡큐. 이거 근데 한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헤르미님 고마워요. 광고해주세요, 언니도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조의 모험은 나중에 보기로 하죠. 조의 이 멋진 모습. 이제 조의 일대기. 갤럭시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제키랜드님 고맙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아, 우리 조를 위해서 추천송 불교 버전. 그의 넋을 기리며.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아재 바라재. 자, 추천송 불교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